안녕하십니까. 오대산 월정사 원행스미락 합니다. 오늘은 양력으로 2020년 7월 21일 화요일, 음력으로는 경자년 6월 초 하루 옷이다. 국민 여러분, 불자 여러분, 시청자 여러분, 다나TV 가족 여러분, 코로나19로 인하여 얼마나 고생이 많으시고 하시는 일과 생활에 얼마나 불편하십니까? 오늘의 주제 법문은 다시 평창이 옷이다. 다시 평창은 영어로 말씀드리면 평창은 peace and prosperity로 평화와 번영을 뜻하며 다시는 again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2018년 2월 9일 우리 한반도는 동계올림픽을 성공적으로 회항한 바가 있습니다. 세계 70억 인구가 놀랐고 하늘에서도 블루문, 블루투문 등 세계의 커다란 달이 떴으며 기후와 더불어 70억 인구가 한국 국민들을 새롭게 평가했으며 세계 인류들이 한국 국민의 위대성과 그 주제 논란 그런 것이 바로 2년 전인 것입니다. 금년 2월 달에 평창 동올림의 성공을 기원하는 2주년을 기념하는 자리에 참석하였으며 얼마 전에는 평창 대관령면에 있는 프라자 광장에서 다시 평화를 주제를 가지고 국제영화제를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세계의 초점은 통틀은 동양으로부터 시작되고 있으며 세계 인류는 동양의 빛을 바라고 있으며 역학적으로 세계인들은 동북아에 관심을 갖게 되었으며 동북아의 중심은 어디냐? 동북아의 중심은 한반도인 것입니다. 한반도의 중심은 어디냐? 평창이 옷이다. 많은 지명과 이름 가운데 평화와 번영을 갈구하는 지역명은 동금강산, 서구월산, 남지리산, 북묘양산 그 중앙의 태백산맥의 척추뼈를 이루는 지형학적인 이 속에 있어서의 평창에 있는 오대산이며 오대산 안에는 동서남북 중 중국 오대산과 똑같이 문수성지의 오대보살과 오만보살의 상주설법하는 그의 권속들이 도량하시며 부처님의 도량한 것이며 천하의 천혜의 그러한 도량인 것입니다. 그것은 소승이 여기서 말씀드린 것보다는 탱지지라든지 삼국사기라든지 삼국유사라든지 수많은 선지식들이
수많은 역사가들이 이렇게 평화에 왔으며 지금도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시조선 500년 가운데 아맹의사 박문수라는 분이 있었는데 이분이 이시조선 500년 동안 억불 숭의 정책을 펼치다 보니 그 당시에는 스님들이 성문안에 들어올 수도 없고 유생들의 반대에 의해서 모학대사가 이성계에게 도읍지를 여말에 고려 여말에 개성에서 신도읍지를 정할 때 신도안으로 할 것이냐 한양으로 할 것이냐 두 가지 양갈래로 벌어졌을 적에 모학대사는 신도안도 좋지만 천의 요지는 한양이다. 한양은 한강의 벼뜨는 곳입니다. 한강의 벼뜨는 곳은 지금 이시조선 초창기의 그러한 때와 틀려서 600년, 700년이 흐르는 동안 강남 뚝섬이 개발이 되어 오늘은 상권과 아무나 모든 것이 강남에 중심되어 있습니다만 원래 무학대사가 이성계에게 한양을 도읍한 것은 한강에 벼뜨는 곳이라 강북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강북은 지금으로 얘기하는 삼각산하 밑에 가해동, 적선동, 효자동, 사직동, 청운도 등 강북의 중심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모학대사가 이성계에게 도읍터를 정할 적에 한양을 도읍을 정하면서 내가 천년 이시조선의 이시왕국을 세우려 하나 그러나 그렇게 인연이 되지 않을 것이다. 그리하여 그 종조의 문을 뭐라고 쓰느냐 창녀문이라 그렇게 문을 썼습니다. 창녀문이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 28대 군왕의 이파리가 28대뿐이 가지 못할 것이다. 종조의 문을 창녕문이라 그러한 것은 창녕 장성장자가 20, 28, 이파리 임금군 이파리엽 28대 군왕으로 마칠 것이다. 그와 똑같이 예견과 똑같이 이시조선 500년은 종조의 문과 똑같이 종묘의 문에 써있는 것과 똑같이 28대로 끝났습니다. 또한 4대 성문을 지어서 4대 성문 안에 부처님 도량을 만들라 약속을 했는데 유생들이 반대로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동대문, 서대문, 남대문, 북대문 그 중앙에 보신각을 세워서 인의 예지신 유교의 정신에 의해서 유생들의 반대에 의해서 스님들은 4대 성문에 들어올 수도 없게끔 이렇게 반대 이시조선 500년 동안은 불교를 탄압하는 그런 과정은 한양 밖에 30리에 불암산 불암리가 있습니다. 지금도 불암사가 있고 부처의 바위와 부처님의 도량이 한양 도량에서 30리 밖에 있는 것이다. 그러나 계룡산에는 유구면이라는 곳이 있는데 유생들의 그러한 거요. 유구의 공암리가 있으며 공주라는 그런 곳이 있는 듯이 공주의 유생들이 그러한 곳이 있는데 거기에는 계룡산
내팻도록 행하시다. 이와 같이 우리 선조들과 조상들과 선지식들은 지정학적인 역사적인 모든 그런 것을 내다보고선 점지하셨으며 이것이다 삼국사기와 삼국유사 택미지 등 성인들의 그러한 서책에 다 나와 있으며 도인들이나 역학자들이나 이러한 분들은 이러한 사실을 다 알고 있습니다. 왜 평창이라고 그랬느냐? 왜 그 산 속에서 동계올림픽을 할 수가 있느냐? 처음에 시작하라고 발언을 해서 삼수에서 12년 만에 성취가 됐습니다만은 그것도 모두가 국민의 원력이고 국민의 마음가짐이며 바람이었습니다. 동계올림픽을 처음에 조직위원장을 세 번이나 바뀌면서 하는 그러한 역사가 있습니다만 저는 오대산 월정사에서 바로 옆에가 월정사가 있는 동네가 바로 평창이고 바로 곳에 메인 스타디움과 경기가 있기 때문에 평창이라는 그 워딩과 평창올림픽 동계올림픽이 이루어진 역사는 불가사의한 것이며 그것은 다 우리 국민들이 만들어낸 것이며 후천세계에 있어서의 우리 역사인 것입니다. 세계 각국의 지도자들이 왔을 뿐만 아니라 남북의 현안적인 그러한 속에 있어도 북한의 김여정 지도자도 와서 같이 그곳에 개막식에 동참한 것을 보면은 바로 이러한 진리가 그곳에 있는 것입니다. 부처님 말씀에 도라는 것은 불어행하야 지재인이라 도라는 것은 헛된 그런 행동이 아니라 다만 사람에 매여 있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그 시대의 민족과 그 시대의 국민과 그 시대의 사람들이 어떠한 행동을 하느냐 어떠한 진리를 가지고 사느냐 그것에 의해서 좌지되는 것입니다. 한 개의 가정이나 한 개의 조직단체나 한 개의 지방자치단체나 한 나라의 국민들도 한국 국민들은 원래 선근종자가 있는 민족이기 때문에 도자리와 부처님의 진리와 서의의 자리를 항상 생각하면서 이 국가를 운영해 왔으며 국민을 지도해 왔습니다. 이러한 관계로 한국 국민들은 5000년 역사 속에 한 번도 외침을 한 적이 없습니다. 수많은 외침을 받았으며 그러나 그때마다 전 국민이 혼연일체가 되어 그 국난을 극복하고 그래온 민족인 것입니다. 금년 경자년에 들어서 다시 우리가 평창을 외치는 이유와 다시 우리가 일어나서 코로나19를 대체하는 국민의 정신을 보고 다시 올림픽 정신을 잊고 20여 년 동안 갖고 성공시킨 그러한 원력을 성취해서 다시 또 평화와 번영으로 이 민족이 나아가야 하리라고 봅니다. 이 방송을 듣는 청취하는 국민 여러분, 불자 여러분, 다나 가족 여러분, 경자년 코로나19와 더불어 얼마나 힘들고 더위와 더불어 얼마나 고생이 많으십니까? 시청해 주시고 여러분들의 법문을 들어주신 경청해 주신 분에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이곳으로 법문을 마치겠으며 다시 평창입니다. Again 평창, Again Peace and Prosperity. 영어로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성불하십시오.